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1년 만에 미국 현직 장관이 처음으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베 정권은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히로시마를 방문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무슨 꼼수일까요? 도쿄 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G7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과 함께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을 찾은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일부러 행렬 중간이나 뒤로 처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방문이 71년 전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의 사죄로 비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원폭 자료관 방문 때는 일본 방송 카메라들의 동행 취재도 거부했습니다. This trip is not about the past, it's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역사적 방문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G7 정상회담 때 방일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사만 되면 핵 피해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전범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아베 정권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Many Americans don't want to really revisit that past. I think it's going to sort of open up a wound in the American psyche.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를 상징적인 이벤트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백악관 내 기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